오늘은 스페인에 와서 꼭 체험해봐야 하는 추러스를 소개합니다. 목적지인 추러스 가게 상히네스에 도착했어요. 바로 옆에 하얀 문은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한 조이 에슬라바라고 불리는 클럽입니다. 밤새 술 마시고 춤추며 놀다가 아침에 출출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상히네스에 가서 추러스를 먹는데요. 왜 추러스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맛있어요. 1894년부터 영업하던 가게이므로 이곳에서 먹으면 전통이 느껴져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명인들이 마드리드에 오면 꼭 들러서 먹는 곳이죠. 그중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포함됩니다. 1년 내내 24시간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스페인 내 유일한 곳이죠. 또한 이곳에서 추러스로 해장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얼큰한 해장국을 먹으러 가죠. 스페인에선 올나이트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기름에 튀긴 추러스를 하차코에 찍어 먹는답니다. 추러스의 기원은 스페인 카스티야 지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의 양떼가 뛰어노는 풍경하면 역시 이태리의 토스카나 생각나시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스페인에 오실 때가 되었어요. 카스티야의 광활한 벌판의 양떼를 보면 가슴이 확 튑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카스티야 지방의 토종양을 추르라스라고 불러요. 목동들이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던 게 현재의 추러스로 발전했습니다. 카스티야의 목동들은 한번 집을 나서면 며칠 동안 들판을 누비며 양들을 광목한 후 돌아왔는데요. 이때 밀가루를 튀겨 갖고 다니며 식량을 삼았던 데서 어느 날에 추러스가 탄생했습니다. 추러스의 모양이 지역마다 다양해요. 일반적인 모양은 이중 이것입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간단해요. 우리나라식은 추러스에 설탕을 뿌려 먹죠? 스페인에선 추러스를 하초코에 찍어 먹는데 사실 이 두 개의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밀가루, 소금과 물을 섞어 묽게 반죽합니다. 200도 전후에 충분한 기름에 2분 동안 앞뒤로 튀기면 아삭아삭한 추러스가 완성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추러스. 한국에선 추러스, 스페인에선 추러스. R 발음은 혀를 좀 굴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어디서 추러스를 드시냐? 아무 카페테리아 말고요. 추레리아라는 간판이 있는 추러스 전문집에서 드세요. 이런 장소에서는 주문에 맞춰 튀겨오므로 눅눅하지 않는 맛있는 추러스를 드실 수 있거든요. 잠깐, 모양이 좀 다르네요. 포라스라고 부르는데요. 포라스는 추러스보다 더 길고 두툼하고 폭신한 식감이 있어요. 포라스와 비슷한 음식이 중국에도 있는데요. 요우디아오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페인에 있으니 추러스로 돌아가죠. 추러스와 포라스를 하초코에 찍어 먹으면 단맛, 짠맛과 아삭한 식감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일석삼조지요. 아, 중요한 게 빠졌네요. 가격이 엄청 싸요.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히네스에선 6개의 추러스와 핫초코를 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스페인에 오셔서 직접 드셔보시는 게 좋겠네요.